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어제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보따리 풀기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실질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인데 소득이 적을 때 세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간 맞벌이 총소득이 맞벌이 부부 총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으로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대수 300세대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한 명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구수의 100만 가구 이상이 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부가 실제 소득은 높여주지 못하고 있다. 비아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먼저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보호무역주의에 미국의 최대 전자업체죠. 애플이 유탄을 맞게 됐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관련된 주변 기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그리고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인 에어팟, 스마트 스피커인 홈팟 등이 있습니다. 조만간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데요. 이 제품들이 강력한 매출로 인해서 애플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효자 상품인데요.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관세 표적이 애플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간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애플의 이 효자 상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판매되고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미국의 IT 기업 중에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 매출 비중이 약 20%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파가 애플뿐 아니라 국내 코스닥 등록 업체에도 끼친다는 겁니다. 애플의 각종 부품에 한국의 코스닥 업체들이 많은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피와 구분이 없는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SK 하이닉스 공장과 삼성
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현재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국내 전자업체들을 발목까지 따라온 상황입니다. 이를 뿌리치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의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걱정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기에서 이제 불황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부의 발표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에 따라서 나온 계획이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만약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파리를 비틀려 나오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입니다.